행동이 바람직한 변화가 있었다. 이걸 부모가 눈치챈 거야. 아, 네가 어제 안 하던 이런 변화가 오늘 있었구나. 네가 중간고사 때 안 하던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이번 기말고사 때 보이는구나. 그거를 변했구나라고 엄마가 깨닫고 있어. 아, 알았어. 너 변했구나.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거기에 잘했다 이런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래는 물론이고 식물들의 칭찬, 올바른 칭찬의 힘, 양파 실험. 어민들께서 댁에서 해보셔도 돼요. 예, 욕들은 양파, 우울증 걸려. 우울증 걸려. 인정받지 못한 양파는 우울증 걸려서 상이 나. 네. 도대체 칭찬할 게 없다. 왜? 남과 비교하면 칭찬할